7일차 아침이죠. 네. 일요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오후 4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이고요. 파리는 지금 아침 8시. 저희는 오늘 루브르 가요. 집시들과의 대전쟁, 신전쟁. 오늘 이제 6일 동안은 연습 경기라고 했다면 본 경기입니다. 어제 끝나버린 본 경기처럼. 하죠. 메시도 오고 은바페도 오고 네이마르도 왔는데 내가 안 갔어. 오빠 생일 잔치. 영혼만 보냈습니다. 설계 당시에 이제 마차랑 인력거 정도만 갈 수 있게 설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다리가 안 무너진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설계를 했을지 지켜봐주세요.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이 건물들을 배경으로 스냅 촬영했었는데 오늘은 직접 관람하러 온 날이고요. 원래는 뮤지엄 패스로 구경하려고 했던 곳인데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표를 버리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뜹니다, 뜹니다. 루브르 투어 왔습니다. 오늘 메인 홀이고요. 안내도 받았습니다. 1층 올라갈게요. 이게 다리 기둥이었다. 이 위로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20세기 아테나. 머리에 투구. 피너스다. 프랑스와 1세 때 대연회장으로 썼던 공간. 이렇게 여신상. 승리의 여신 아폴론 갤러리. 아셈 가재 자리인가요? 전가 전가 가재 자리는 없어요. 건전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진동으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용이. 제1 붕정화가. 제가 실내 사냥장으로 썼다고 하는 라파엘로가 그린 생리실. 대박이다 진짜. 사람 엄청 많다. 나 이제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우리 집만한 그림. 아, 내가 컵까지는 그래, 그렇다 치자. 이건 뭐요? 이건 또 뭐고? 루브르 관람 끝났고 밥 먹으러 갑니다. 생각보다 엄청 재밌는 시간이. 시간이 3시간이. 배고픈지도 몰랐습니다. 배고픈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가볼 집은 동네.
떡볶이 하고요. 그다음에 라면, 김밥 뭐 이런 분식 종류 파는 가게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가끔은 연구를 다녔는데 나보다 얘기를 해가지고 가장 자신있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오전에 로그를 했을 때 학생들이랑 아이들 구워하고 원래는 휴대폰을 가려다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수능도 안 하고 산업기한은 좀 안 당기고 국내 치킨이었나 봐. 원래는 김밥도 있고요. 깡통도 있습니다. 김치가 나왔습니다. 생일이라고 하니까 가게에서 이렇게 아니야? 그렇죠. 미니들 헤어밴드 같이 이렇게 노랗게 노란 머리 여자애가 있어.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재질의 걔랑 똑같이 생긴 거 같아. 네? 근데 아닙니다. 걔 아니야? 아니야. 완전 완연한 가을에 하리 일요일 오후 남편이랑 가져온 햇반을 다 털어먹어가지고 사실 한인마트 가서 한 두 개 정도? 하면 남은 일정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구경 겸 한번 가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꽤 머네요. 한국 같아? 귀여운 내 친구 뽀로로. 그렇게랑 보기 힘든 한국어로. 허니버터 집 이 약간 멸치 장국이 있어. 비빔밥. 아 여기 오빠 그릴 있다. 어디서 도토리 묵 냄새가 나는디? 에이 쓴그릴 안 가도 되겠는디? 한인마트는 오늘 처음 오는데요? 그냥 한국입니다. 와... 14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복분자도 있고 제일 생각도 중면수 있고 외수용 신라면이다. 지금 프랑크리스 좀 큰데에 왔는데요. 별게 다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약간 마트 투어 느낌인데 K마트 갔다가 프랑크리스 갔다가 원래는 오렌지 주스를 사 먹으려고 온 건데 오늘 클로즈래요. 그거 한 잔 딱 때려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샹젤리제. 우리는 지금 PSG 기념품 샵으로 갑니다. 사람이 보고 심부름만 하러 갔어요. 근데 오베르 기다리고 있어요. 끝난 거 아니야? 마카롱 하나 먹으러 들어왔는데요. 나이프랑 포크를 주네요. 또 안 먹었는데 마카롱 먹으러 왔어요. 디저트 먹으러 왔습니다. 임금 수락 같은 아이스크림이 나왔네.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밤참으로 나올 것 같은. 역시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 꼭 오고 싶었어. 그래서 초콜릿도 이렇게 나오니까 맛있지? 맛있지? 진짜 맛있다 했지? 내가 왜 그렇게 가자고 했는지 알겠지? 난 여기 막 하루 정도 왔었는데 아이스크림 진짜 단맛. 이런 정도 달기나 마시면은 진짜 한 2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배 나온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맞아. 다 조금 먹어서일까? 얘네 무슨 식당이 궁전 같다. 제 거리 걷고 있습니다. 샌들리즈 거리입니다. 이제 이 길 끝에 있는 저 개천문으로 올라가서 야경도 좀 구경하고요. 원래는 굉장한 쇼핑을 좀 하려 마시모 두띠다. 마시모 두띠다. 돈을 쓰고 싶어서요. 얘네들이 일을 안 해요. 디올 동경 소녀. 저 위에 이제 개천문이 보이죠? 저 위에 이제 올라가 볼 겁니다. 기적의 가방이다. 어 맞아.
커지고 있습니다. 해산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벚꽃의 개 예전에 나왔을 때는 이거 굉장히 없었고 그냥 엄청 깜깜한데 아 이게 거친 숨소리가 들리시나요?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해산물들도 좀 취급하는 것 같아.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도 지금 줄이 길게 들었어. 엄청만 들었네 진짜. 열심히 메뉴판 공부를 하고 있는 인선입니다. 진짜 사람 와글와글 많고 우리 되게 운 좋게 2인석에 앉았는데 진짜 좁아요. 와인이 나왔어요. 뭔가 순백 같은 맛이야. 햄일 거야 아마. 맛있지? 와우. 네, 여기에 메인 메뉴라고 하고요. 족발입니다. 이거는 어니언 수프예요. 자, 오래 걸리는 거 있죠? 먹어봐. 이거다. 프랑스 여행은 이거다. 프랑스는 이거야? 불쇼 하는 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쇼 안 해. 맛이 어때? 맛있어. 근데 한국이랑 다르다. 어딜 가나 크림브리를 이렇게 주네. 엄청 많이. 맛있었어요? 네. 뭐가 제일 괜찮았어? 굴. 굴? 응. 결혼 반지를 뺀 게 무식할 정도로. 파리에 또 올 기회가 있다면 여기는 다시 한번 와볼 것 같아. 심연의 하늘이죠. 저녁밥 먹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지금 자고 있음. 이제 숙소 가서 좀 자야겠습니다.